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 형아 다닌 거예요? 나중에 커서도 애플 서울 좋아할 거야? 네. 어, 애플 서울 좋아할 거 한 사람들만 손. 응. 우와. 애플 서울 좋은 이유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 보세요. 유명한 선수들이 많아요. 축구 잘해서. 아, 축구 잘해서. 와. 누가 제일 잘해요, 축구? 왜? 알리바 좋아하잖아. 어? 알리 좋아하잖아. 아, 얘 박주영 하려고 하다가 없어가지고. 아, 박주영 하려다가 없어가지고. 웃겨요. 와, 이 친구는 뭐야? 아, 부심이. 승자네, 승자. 아. 마킨. 마킨 누구야? 아, 와. 역시. 고유한 선수 사인 못 받았어? 다음에 하이파이브 하고 싶다 끝나고. 난 낙동진 하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이거 한 거예요. 아 진짜? 와 다들 없어가지고. 엄마 나 사이파이브 줘봐. 언제 할렐까봐 다 좋아요. 자 우리 선수들 등장해서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입단한 꼬이포 백준범입니다. 홍진호 선수입니다. 아~ 자 우리 저기 친구들은 다 같이 등장해 모여서 네. 자, 지금 들어오세요. 네. 우리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이에요. 어디서 운동하는 친구들인데, 이쪽으로 가. 수고하고. 자, 수고하고. 우리. 자, 이제 악수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줄 서 계신 분들까지만. 아. 자, 우리 선수들도 같이 포즈를 취해주세요. 팔짱 끼고 우리 친구 따라해서. 야. 야, 우리 친구가. 자, 우리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듣고 있는 말이라서 되게 생활화 된 것 같아요. 싫어하는 건 없고. 저도 조금은 인정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흰 티를 되게 많이 사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얀 게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정규 형이 등 높은 거 신을 때 맨날 보면 너무 안쓰럽다. 막 딸창 막 끼고 와 선생님 막 누가 신고 막 그런 거 보면 좀 안쓰러워요. 봤는데 저 진짜 깔창 사본 적도 없고 깔창을 껴서 신어본 적도 없거든요. 이거 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FC서울 수비수 23번 윤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본인 등번호까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역시 FB입니다. 몇 번이죠? 23번입니다. 23번입니다. 프로 데뷔 2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네. 신가드 잘 착용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항상 경기 때마다 네.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3616님 네. 잘 착용 중 있다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흰색 옷을 자주 입으시던데 이거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다른 티셔츠 색깔들을 네. 잘 안 입어요. 아,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이. 그래서 네. 아, 평소 체력 관리와 아, 중요한 하는 음식인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잘 먹어야 되거든요. 어떤 체력 관리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밥을 많이 먹는 편이라서 아, 정말 네, 탄수화물을 되게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형들이 보면은 막 믿을 수가 없는데 쌀 좋아하는 애 왔다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쌀 좋아하신다. 네, 쌀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 고기 좋아합니다. 아, 고기? 네, 네 고기. 맞을 수 없어요. 네. 특이한 그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선수가 혹시 있나요? 특이한 것보다는 네. 항상 다 개인적으로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번에 같이 주성이랑 이렇게 워밍업을 하는데 네. 제가 사이드 쪽에서 몸을 풀려고 하니까 주성이가 안 된다고 거기 내 자리라고 아 자기 자리라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본인이 이제 좀 풀었던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선호하는 자리. 그렇죠 그렇죠. 선수라면 있어야죠. 가장 목표가 있다면 네.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축구를 하시는 네. 분들이라면 당연히 국가대표가 최고의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극마크 네.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가 만약에 되었다 네. 했을 때 누가 제일 축하해 줄까요? 아무래도 부모님도 있겠지만 네. 웅이 형이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웅이 형이? 네. 이웅이 선수? 네. 항상 자기랑 같이 이렇게 훈련해왔던 오른쪽 수비수가 다 국가대표가 됐다. 너도 될 거다. 아, 자기랑 있다. 했던 네. 거? 네. 같이
멋있었던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운이 형이. 그럼요, 네네. 그것도 무시 못하고. 그럼요, 예. 네. 네. 우리 윤정규 선수에게 FC 서울이란 네, 공식 질문입니다. K리그의 최고의 팀인 것 같아요. K리그의 최고의 팀. 까지 FC 서울 FM 서울이었습니다. 윤정규 화이팅! 이렇게 짧게나마 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저희 홈에서 좋은 경기 결과 그리고 좋은 추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